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지하치기. 캐리언 돌풍급부 콤보. 와, 존나 멋있다. 돌풍이. 와. 존나 멋있다 이거. 아 이건 하지. 근데 이거 사실 솔직히 뒤로 궁은 그 겉멋이긴 해. 왜냐면 평타하고 원래 그냥 궁 싸서 잡을만 했는데 멋있긴 하다. 와, 지리네. 아 당연히 할 수 있지. 나도 이거 뭐가 어렵다고. 나 저레이브즈예요 여러분들.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아니 뭘 손속도야. 이거 별로 안 어렵다니까. 아니 솔직히 저 멋있는 건 많은데 올려치기 너무 심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아 나 챌린저예요 여러분들. 아예 한 판 이기면은 한 판 이기면 체리. 한 판 한 판 이기면 체리예요. 안 하잖아 게임 많아요. 안 하잖아 이제 신시작하면 체리야. 자 봐봐 여기 정도에서 이제 쭈베가 있었고 내가 이제 전이언이야. 어? 맞잖아. 이건 쉬워요. 봐봐. 잠깐만. 일단은 여기 정도에 쭈베가 있어. 이거 잡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를 잡으면 되는 거야 일단. 이거 별로 안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올려치기 너무 심해요 좀. 솔직히 나 얘네 미니언 각오할게요. 좀 방해하려고. 별로 그렇게 막 어려운 스킬은 아니야. 봐봐. 아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할게. 잠깐 한 번만 더 할게. 아 이거 풀부터 쓰는 건가? 잠깐만 플래시가 나 왜 안 나가냐? 이거잖아. 이런 아 풀부터 쓰는 거네. 아 이거 많이 연습했네. 오늘 보여주려고 연습 많이 했네. 풀부터 이렇게 써갖고 이 느낌이네. 풀부터 써야 돼. 이게 나 중간에 플래시 쓰려니까 플래시가 이게 안 먹어요. 이렇게 하려면 플래시가 늦게 나가네. 풀부터 쓰고 하는 거네 보니까. 이 느낌. 아 이건 맞아. 이 느낌이야. 풀부터 쓰고 이렇게 해갖고 약간 이렇게. 아니 이거 플래시가 안 눌리는데? 봐봐 궁 쓰고 플래시. 아 잠깐만 내. 아 약간 이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궁이랑 플래시랑 같이 쓰면 안 나가는데 궁 쓰고 바로 누르면 나가네. 아 이 느낌 이거네. 이 돌풍 먼저 쓰고 이 느낌. 와. 근데 플래시 먼저 써도 속도는 비슷해. 봐봐 이것도 멋있어. 둘 다 괜찮아. 궁풀이 되는구나. 둘 다 좋아. 산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더 빠른데? 나들각 풍선 인도 된다 이제. 아 이거. 큐궁도 된다고요? 큐궁이도 된다고? 봐봐. 아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재밌네. 많이 연습하세요 여러분. 재밌다 재밌다. 이거 나 실전에서 보여준다. 좋았다 캐니언. 나한테 심상을 줬어. 나한테 영감을 줬어 캐니언. 봐봐 여러분들. 그리고 그레이브즈 그 평타 내가 캔스 콤보 아까 누가 내 팬이 계속 카톡으로 보내줘갖고 좀 연습 좀 했거든? 아 연습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 영상 보고. 이거야 형 생일 축하해. 일단 제가 보여드릴 기술은 그레이브즈에게 가장 어려운 기술인 윤준식 콤보입니다. 되돌아오는 게 늦는데 평 QE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약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그 범위가 뒤까지 가갖고 여기까지 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지금 QE 한 거예요. EQ가 아니라. 아 오케이 알겠다. 이 느낌이네. 아 장전 안 해도 돼. 한 말만 써도 돼. 이 느낌이야. 오케이 이 느낌. 궁 모션을 1호 캔슬했기 때문에 평타가 바로 들어갑니다. 어머? 저시케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평? 거리평. 이거 와 지린다. 이렇게 약간 이 느낌. 존나 빨리 눌러가 있어야 돼. 지려식으로 연사해야 잘 돼. 그러니까 지려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연사를 해야 잘 되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콤보인 윤준식 콤보입니다. W 전멸 평 궁이평을 해야 하는데 아까 변 Q 궁이평에다가 W 쓰고 해서 전멸까지 펴가지고 평탄대 때리고 Q 궁이평을 하면 돼요. W를 날리고 전멸로 붙은 다음에
평타큐 궁이평. 고맙다. 윤준식 코모 간다. 준식이. 준식아 보여줄게. 실전에서 활용하려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바. 쉽지 않은데. 평. 이거 같은데 방금? W 스무드에서. 이거잖아. 이거 하면 너 죽어 있어 이미. 황천길이야. 인정? 봐봐. 여기서 만났다 쳐봐. 아, 나 젖은 시기다 이제. 지르는 아. 여기에 점화까지 박은. 점화까지 박은. 그래? 아씨, 그래? 점화까지 박는다고요? 이 조그만 이 찰나에? 나드시 형 생일 축하하고 지려식 점화급은 그 콤보 못 쓰는 거야. 아 그래? 맞네. 아 지려 틈제도 너무 고마워. 잠깐만. 나 그 보 오케이. 돌풍 콤보는 어제 뭐 익혔으니까 갈게요. 저리 보자. 한번 가야겠다. 가보자. 잇! 뭐야? 어디야? 아, 바텀? 대박인데? 진이 진 잘했다 그지? 좀 한다. 게임할 줄 아는데? 생일 빵 때리러 왔습니다. 아오 감사합니다. 뭐야 저슬란이야? 꺼져. 아 씨발 안 갈라 했는데 이거. 저슬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킨드야 내 위치 너 보지 않았어? 너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들이랑 하면은 진짜 이건 야 여기서 사람이 아니야 진짜. 느낌 딱 알잖아. 느낌 느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너무 뻔하잖아. 아니 나 절아갔어요. 근데
아, 저 Q 피해고 평타 쳤으면 다 잡는 건데. 아, 이거는 내가 Q를 조이 Q를 무조건 피했어야 됐어 방금. 이걸 던졌다고 피어나는 애들은 내가, 그러니까 이건 Q 조이 Q를 피하는데 그게 안 못 피해서 그래. 이거 솔랭 재밌냐고? 근데 여러분들 약간 그것도 있어. 요즘 족밥 대주만 보다가 약간 수준 높은 솔랭 보니까 평상시에 이런 방송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재밌는 게 약간 그 심리적 작용이 좀 있지 않았나. 아, 근데 재밌네요. 그러면 무리했다. 아, 근데 방금 미니언 많아서 안 하는 게 맞긴 했어. 다음부터 이런 각에서 안 합니다. 아니 이거 돌풍 게임 있냐 이거? 돌풍 따닥!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이게 닿네. 그리고 거리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 이걸 쩔로 뺀다고? 대단한 거. 세나 진짜 개빡치네. 돌풍어 프리스테 너 뒤졌다 세나야. 가만두지 않겠어. 아, 내 롤 왜 이렇게 재밌냐 요즘. 안 하다니까 그런가? 꿀잼이네. 평, W 풀평 궁이 평 QW 아 Q 아씨 어렵다. 어? 뭐고? 아, 나는 플레이로 하는 게 더 쉬워요. 말로 하는 게 더 진짜. 어, 야 김민규. 감사합니다. 정혜성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말이 뭐한데 김민규. 빨리 너랑 좀 게임 좀 빨리 하고 싶다. 보고 싶었다 김민규. 빨리 끝내라 무드컵. 빨리 우승하고 와라. 알았냐? 김민규,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립다 축하해 우주. 뭐야? 킨드레드 왜 죽어? 고맙다 민규야. 근데 진짜 아, 우리 또 김민규가 또 사사사게 뭘 또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아, 내 생일 때 네 생일 때 더 들고 가야 되잖아. 아, 근데 쏘지 말라니까 진짜. 아, 근데 왜 여러분 최 같다고 왜 그렇게
막 슬슬슬 이러세요? 이 사람들 내가 숨쉴 때도 놀라겠구만. 숨쉴 때도 놀라겠어 아주. 어? 아니 저는 아예 난 그 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이거 그냥 브릿지는 1등 찍을 거 그냥. 아 근데 너무 그러면 보이신 때 너무 에너지가 그거야 부족해. 좀 쉬어야 돼. 형님 생일인데 저쪽방에 사서 죄송합니다. 생일인데 저쪽방에 샀어? 죄송할 짓을 누가 하래? 죄송할 짓을 왜 하래? 왜 했어? 어? 또 있어? 몇 개가 있는 거야? 뭐 콤보야 뭐야 이거? 이만희 콤보야? 이만희 콤보야 뭐야? 임준식 콤보야 임준식 콤보지 임준식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